오늘은 코리아맨이 오랜만에 동물 몸속 탐험을 준비합니다. 하마에게 먹혀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마의 내장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만약 살아서 하마 몸속을 구경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인간이 하마에게 먹히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하마 엉덩이만큼 푸짐한 이 영상 지식코리아와 바로 시작해봅니다. 하마. 여러분은 하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뚱뚱한 몸에 비교적 귀여운 캐릭터로도 많이 묘사되어 가깝지만 먼 동물 중에 하나라 생각됩니다. 하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로서 이름의 뜻은 강에서 사는 말이지만 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또한 하마는 대부분 물속에서 생활하는데 실제로 하마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가라앉으며 수영을 하진 않습니다. 하마의 몸이 부력이 낮아 수영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물뚱뚱이이기 때문이죠. 물속에서 하마는 밑바닥을 짚고 다니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마는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최대 5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수심이 깊다면 하마가 익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하마는 성질이 몹시 난폭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특히 보트를 들이받아 공격한 사례도 여러 차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맹수들과는 다르게 사람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올 경우 아무 이유도 없이 시속 40km의 속력으로 달려들어 공격을 퍼부어 사람을 죽이는 동물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흉폭함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약 500명의 인간이 하마의 공격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흉폭하고 사람을 보면 달려드는 하마에게 역시나 투데이 2월 마지막 주말에 코리아맨이 냠냠쩝쩝 일용할 양식이 되어볼 준비를 합니다. 코리아맨의 고통의 희열을 느끼는 구독자분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큰 하마에게 먹혀볼 준비를 해봅니다. 일단 하마는 초식동물이지만 정말 가끔 육식을 하는 걸로도 유명하며 본인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변하기에 하마가 가장 좋아하는 본인 영역에서 먹혀봅니다. 역시나 혼자 여행하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오늘의 게스트, 야생 생존 전문가 베어 그랄소 씨를 모시고 먹혀봅니다. 자생 슈트가 이분의 몸을 지켜주기에 역시나 걱정 없이 냠냠 먹혀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저기 하마가 보입니다. 하마는 최대 5m까지도 자라며 무게는 4.5톤까지도 나가는 엄청난 녀석입니다. 역시나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두 사람을 맹렬히 쳐다봅니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하마에게 계속 깝죽대어 먹혀볼 준비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하마에게 먹히면 보이는 특징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마의 입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빨인데 가장 긴 이빨의 경우 30cm에서 60cm 정도입니다. 또한 하마의 턱힘은 1톤 내외로서 턱힘의 대명사인 하이에나보다도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 턱의 각도는 무려 150도로 크게 벌어지며 이는 아나콘다 다음으로 크게 벌어지는 입입니다. 만약 일반 인간이 하마에게 물렸다면 팔이건 다리건 허벅지건 그대로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살아남습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니까요. 또한 하마는 큰 인간을 통째로 삼킬 순 없는 식도이기에 코리아맨을 바로 뱉어버리겠지만 하마의 몸속을 보기 위해서 구독자들이 원하니까 자생 슈트의 기술을 이용해 몸을 축소하여 더 들어가 봅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둘째, 하마의 위에 도착했습니다. 하마의 주식은 식물이기에 엄청나게 큰 위장안이 풀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복부 전체의 3분의 2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고 총 위의 길이는 약 7m 정도이며 특이하게 하마의 위는 각각 다른 목적의 세 개의 방으로 나뉘어지는데 미생물의 전장 발효를 실행합니다. 이로 인하여 음식이 미생물에 노출되어 조기 소화가 되며 결과적으로 저에너지인 식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마의 배는 유난히 풍선처럼 큰데 그 이유는 풀로만 구성된 식단을 주식으로 하기에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합니다. 하마가 먹는 모든 음식이 수프 같은 물질로 섞이고 섞이는 곳이기에 코리아맨은 자연스레 많은 풀들과 섞이게 됩니다. 세 번째 방으로 넘어온 코리아맨입니다. 이 위치가 하마의 주요 위입니다.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곳인데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고 고형물을 분해하는 효소 펩신 및 염산으로 구성된 위산이 분비됩니다. 이곳에서 위의 끝이기에 장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봅니다. 셋째, 하마의 대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대장은 통과하는 물을 흡수하고 남은 신체 물질을 대변으로 배설하는 기능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마 또한 대장의 역할이 다른 동물들과 같은데 특이한 점은 하마는 맹장이 없습니다. 유사 반추동물 소화 시스템을 가진 대부분의 동물들의 경우 맹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드문 신체적 특징입니다. 긴 대장을 계속 지나가는 코리아맨입니다. 이렇게 날 계속 먹히게 해야겠어? 이래야 속이 후련해요, 구독자님들? 네, 너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구독자분들 때문입니다. 까라면 까면 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봅니다. 넷째, 하마의 배설물입니다. 긴 몸속 여행 끝에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코리아맨입니다. 하마는 초식동물이다 보니 대부분의 배설물은 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의 우세함을 과시하기 위해 근처에 배설물을 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낯선 소리를 듣게 되면 이런 똥 스프레이를 방출하기도 하며 수컷 하마가 암컷을 유혹할 때도 똥 뿌리기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60kg이 넘는 풀을 뜯어먹는 어마어마한 배설물을 근처 10m까지 흩뿌려버립니다. 똥가루가 근처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순간 갑자기 배설을 멈추는 하마입니다. 코리아맨이 세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자생슈트 때문에 몸이 분해가 안 됐기에 하마 똥 구멍에 결국 끼어버린 코리아맨입니다.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하마입니다. 이때 하마의 울음소리는 최대 114dB까지 올라가며 이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 소리는 1km 밖까지 퍼지기도 하며 본인 무리의 하마 소리와 낯선 하마의 소리를 듣고 구독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오늘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동물의 몸속을 구경하니 정말 이 세상의 동물은 신기한 내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인간이었다면 이미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를 했겠지만 괜찮습니다. 우주 최강 자생슈트니까요. 갑자기 멈췄던 엉덩이를 흔드는 하마입니다. 암컷을 유혹할 때 똥뿌리기를 시전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멀리 보이는 붕신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똥구멍에 낀 코리아맨을 구출하기 위해 암컷 하마로 분장하고 다가오는 붕신이를 끝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60만 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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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